안녕하세요. GOTV입니다. 네, 오늘은 북한의 핵심적인 경제시설 중 하나인 석유정제공장, 승리화학공장과 봉화화학공장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석유정제산업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북한의 에너지 정책은 석유 사용을 최소화하고 석탄과 수력의 사용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석유는 전량 수입해야 하는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석유 소비를 군수용, 수송용 위주로 제한해 왔는데요. 산업 부문에서도 석탄을 주 동력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화학 산업도 석유화학 대신 석탄화학 위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요 근래처럼 불법 석유 유통이 확산되기 전에는 가정에서는 석유 사용이 거의 불가능했고요. 수송 부문에서도 석유 사용은 철저히 국가에 의해 통제되어서 도로보다는 철도 위주의 수송 체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북한은 소련의 지원으로 1970년대부터 석유 정제 산업을 발전시켜 왔는데요. 하지만 1900년대 소련 붕괴 이후 원유 공급 차질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현재 북한에는 두 곳의 석유 정제 공장이 있는데요. 바로 승리화학공장과 봉화화학공장입니다. 먼저 이 승리화학공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승리화학공장은 1975년 준공된 북한 최대 규모의 석유 정제 공장입니다. 이 러시아에서 가까운 웅기항에 하역 설비를 갖춰서 러시아 나호카항으로부터 공급되는 원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도를 통한 공급은 공장 구내에 전용 철도가 부설되어 있어서 40톤급 열차용 탱크로리 9대에 원유를 동시에 주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간당 약 360톤의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준공 당시 연간 200만 톤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북한 최대의 정유공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에너지 자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지요. 또 이 승리화학공장이 있는 라선시가 지리적으로 러시아나 몽골과 가깝기 때문에 자국의 정유시설이 부족한 이들 나라들이 북한의 주요 거래처라고 합니다. 원유를 정제해서 휘발유, 경유, 중유 등의 석유 제품을 생산하며 원유 저장 시설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승리화학공장의 가동 여부는 지금 불확실한데요. 1990년에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로 전환되면서 그때부터 원유 공급이 중단됐거든요. 이후에 카타르나 나이지리아, 태국 등 여러 산유국에서 간헐적으로 원유를 수입해 정제활동을 벌였다는 기록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이런 통계도 나타나지 않아서요. 이후에 가동이 완전히 멈춘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공급받고 있다는 분석도 있기는 합니다. 워낙에 노후화된 설비와 부품 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는 좀 불확실하지만요. 여기가 배에서 들여온 원유를 하역하는 시설로 보이고요. 뭐 북한이 수출을 할 일은 없겠죠, 여기서. 화면상에 보이는 이 시설들이 원유 정제 시설로 보이고요. 아까 살펴보았던 이곳이 이 철도를 통해서 원유를 들여오거나 제품을 출하하는 그런 시설로 보입니다. 들여온 원유를 저장하는 탱크들, 그리고 완성된 제품들을 저장하는 탱크들도 보이고요. 그런데 죄 녹슬고 낡아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지 진짜 불확실한 상황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찾아가 볼 곳은 신의주 인근에 있는 봉화화학공장입니다. 신의주 근처인 평안남도 봉화군에 위치한 봉화화학공장은요, 1975년 중국의 원조로 건설하게 된 북한의 두 번째 석유정제공장입니다. 연간 30만 톤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이며 주로 중국으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국 다칭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를 수송하는 중국 내륙 수송관에서 지선을 따와서 이 봉화화학공장과 연결해 하루 2만 배럴 정도가 공급이 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1997년부터는 절반 수준인 하루 1만 배럴 내외로 줄였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제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자국 내 석유 소비가 늘어나서 원유 순수입국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또 동맹 국가인 북한에도 수출 물량을 축소시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북한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2014년부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통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에도 평소 수준의 원유가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인데요. 봉화화학공장은 현재 북한에서 유일하게 가동 중인 석유 정제 공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화된 설비 문제로 인해 생산량은 저조한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북한이 석유 정제 공장 현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와 기술 부족으로 인해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름을 운반하는 탱크로리 열차들이 멈춰 서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이 원유와 제품들을 저장하는 탱크들도 보이는데요. 확실히 승리화학공장보다는 상태가 양호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여기는 가동을 하고 있는 시설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유는 이 중국 단둥에서 출발해서 안주의 남흥청년화학공장을 연결하는 조중우호 송유관을 통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이 봉화화학공장에서 대부분 정제가 되고요. 정제된 석유 제품은 인근 백마 연유창을 통해 전국 각지로 유통이 되게 됩니다. 북한과 중국 양국은 1972년 파이프라인 건설에 합의해서 1976년 1월에 송유관을 개통했다고 해요. 이 조중우호 송유관은 중국 헤이룽장성 다칭유전에서 북한 안주 부근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은 다칭유전과 료닝성 다렌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 이 랴오닝성 북부의 철령에서 갈라져서 국경지대에 있는 이 단둥의 북부를 넘어오게 되고요. 이 단둥에서 압록강을 건너 북한의 신의주를 거쳐서 안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령에서부터는 약 395km의 송유관을 건설한 건데요. 중국 쪽에는 약 260km, 그리고 북한 쪽으로는 약 135km의 길이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이 송유관은 지하로 매설되어 있고요. 그러면 근데 중국이 이 원유를 북한에 공짜로 주는 걸까요? 일각에서는 중국과 북한이 특수관계인 만큼 중국이 낮은 가격으로 북한에 원유를 공급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무역협회가 발표한 중국 원유 수출 가격 통계에 따르면 북한에 수출되는 원유 가격은 두바이유 가격과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2010년 이후부터는 국제 시세보다 더 높은 것은 물론이고 중국의 평균적인 원유 수출 가격보다도 높게 거래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사오는 원유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대보다도 더 비싼 건데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원유를 사오고 있다는 거죠. 중국 내의 석유 소비가 과거에 비해 굉장히 늘어나면서 중국도 이 원유 수출 능력이 줄어든 데다가 북한이 사실 중국 이외에 다른 데서 기름을 사올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중국이 배짱 장사를 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전체 중국의 거래 규모를 봤을 때 이 북한으로 가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원래 뭐든지 많이 살수록 싸게 사올 수 있는 거니까요. 원유 밀수도 많이 하고 있는 북한입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로 1년에 원유를 400만 배럴만 수입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공해상에서 해상 환적을 통해 석유 제품을 밀수로 조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밀수를 통해 공급되는 석유 제품이 최고일 때는 북한 전체 수입량보다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근데 사실 밀수는 말 그대로 밀수니까요. 이것도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고 더 많은 원유가 밀수로 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약 150여 개의 주유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북한에서 석유는 원칙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고 배급하는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주유소는 각 기관이나 지역에 할당된 석유를 공급하는 역할만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일부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주유소가 있다고는 하네요. 네, 오늘은 북한의 정유산업과 석유 유통 현황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